오늘은 일본 인스타그램의 유행 중인 초스피드 오므라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주요 재료는 계란 2개, 케찹, 우스타소스. 먼저 식은 밥 한 공기를 렌지에, 계란 2개를 깨뜨려 골고루 잘 저어서 준비해주세요. 데워진 밥을 먼저 그릇에 세팅하고 거기에 그냥 케첩을 쭉. 계란은 가운데로 모아주면서 60에서 70% 정도만 익었으면 물을 끄고 케찹 뿌려둔 밥에 계란을 덮어주면 초간단 스피디 오므라이스가 된답니다. 밥을 볶을 필요도, 계란을 따로 양념할 필요도 없이 오므라이스 느낌 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스타 소스 1작은스 뿌려서 오므라이스 완성입니다. 파슬리 가루와 돈까스 소스로 멋을 내니 완전 레스토랑 분위기죠? 혹시 애기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도 제대로 맛나는 오므라이스랍니다. 맛있지? 오므라이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